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오늘 SK하이닉스와 시그네틱스 그리고 TSE와 원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부터 점증해 나가는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떤 낸드와 DRAM 가격의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그게 가속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약간은 실적 개선 속도가 둔화될 수 있지만 그 2분기부터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그 낸드가 그다음에 DRAM 가격이 상승반진하면서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어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호실적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은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전체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를 억눌렀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주가 탄력도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시 퓨어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덜어지면 그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그 PBR이 약 1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도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원준이라는 업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준은 그 2차 전지 그 관련된 소재 업체의 장비를 납품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수주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높은 그 수익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계속해서 선제 투자를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장비 수주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업황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 어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빅 배터리 셀 업체들의 증설이 본격화함에 따라서 이 역시 그 2차 전지 그 장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준 같은 경우는 그 특히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장비의 수주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수주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질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